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GeForce RTX 4070 슈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신제품이죠. 만리 제품이고요. 박스에는 외견이 그려져 있네요.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박스 자체는 아다합니다. 제 손바닥 크기 보시면 아시겠죠? 2펜 제품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 큰 박스가 필요하진 않겠죠? 뒤에 쿨링 솔루션인데 짧게 설명했는데 중요하진 않으니까 박스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부 구성품 첫 번째는 이런 케이블입니다. 8핀 두 개를 16핀으로 바꿔주는 전원 케이블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로 되어 있어서 요거 하나 좋네요. 그리고 요거는 그립카드 지지대입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받치는 부분이 있고요. 나사 있습니다. 가이드 하나 제공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해야 된다는 거 짧게나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품을 봐야 되겠죠. 본품은 짜잔. 꽤큰 두열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리 특유의 극광색 슈라우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슈라우드는 금속 재질이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두께감은 보시다시피 2.7 슬롯 정도의 꽤나 두꺼운 두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열판도 촘촘히 잘 들어가 있고요. 히트파이프는 슬그머니 봤을 때, 잘안 보이지만 두꺼운 히트파이프가 4개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8mm짜리 4개로 보여요. 그리고 출력 포트는 HDMI 하나와 DP 세 개를 지원합니다. 지금 4070 슈퍼는 굳이 16핀 필요 없을 텐데, 새로 나온 제품들은 다 16핀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이 구형 파워를 쓰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품 자체는 깔끔하고 무난하게 잘 뽑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MSRP 기준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사용했을 때 온도와 성능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외관과 성능을 보고 오셨죠? 오늘 리뷰할 제품은 4070 슈퍼입니다. 말리 제품의 MSRP,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을 가지고 비교를 했고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돈을 받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평함을 미리 약속드리며 오늘의 실험 세팅 소개드립니다. 일단 드라이버 버전은 54652 썼어요. 베타 드라이버고 리뷰어를 위해 제공된 드라이버입니다. CPU는 병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7800X3D를 썼고요. 메모리는 6000까지 오버클럭 해둔 상황입니다. 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4K 해상도, QHD 해상도, FHD 해상도 세 가지 해상도에서 다 테스트를 했고요. 기존 4070Ti나 4070과의 성능 차이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인접하는 제품들 가져와서 같이 비교를 해뒀습니다. 덤으로 4060Ti나 경쟁사의 7700, 7800도 넣어뒀어요. 자, 게임도 너무 저사양 게임을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저사양 게임은 CPU에서 병목이 먼저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7800X3D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능 차이를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고사양 게임 상업 혹은 풀업으로 돌려봤습니다. 자, 그렇게 돌렸는 거 정리해온 건데요. 4070Ti와 4060 슈퍼는 과연 인접하는 성능을 보여줄까요? 일단 4K 기준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4K 기준은 거의 20%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4070Ti가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제품은 스트릭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오는 만리 제품보다는 더 높은 성능을 약속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4K급에서는 아무래도 70 슈퍼든 70이든 좀 부족한 성능을 보인다는 건 우리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웃기게도 타임스파이 점수는 꽤큰 폭으로 올랐어요. 2000점 정도 올랐으니 꽤큰 폭으로 오른 거 맞죠? 아, 그리고 기존 4070하고 비교했을 때도 성능 차이가 10%밖에 나지 않습니다. 4K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죠. 그래도 그 하위 등급에 있는 4060Ti나 7800XT, 7700XT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10%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4K는 사실 4070으로 쓰신 분잘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어디죠? QHD죠. 4070 슈퍼든 4070이든 4070Ti든 대부분 QHD 해상도에서 즐기게 될 텐데요. 이때는 또 다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4070 성능을 100%로 기준 잡았을 때4070 슈퍼는 무려 16%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한 단계 윗급인 거죠. 보통 한 단계를 15%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15%에서 20% 사이 정도를 한 단계로 보죠. 분명하게 한 단계 윗급의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맞죠? 16.3%. 전력 소비량은 다소 증가했습니다. 약 20W에서 30W 사이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뭐, 코어도 증가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4070Ti랑 비교했을 때도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0, 한 2%, 3% 정도 차이 나겠죠. 꽤 많이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QHD 해상도에서는 4070보다는 4070Ti에 더 가까운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맞죠? 그냥 봐도. 그래서 QHD 144 모니터 쓰시는 분들, QHD 고사양 3종 게임, 아니지, 7종 게임에서 136프레임 정도 나오니까 QHD 144의 요 그래픽카드는 상당히 적합한 제품이 되겠다. 기존 제품보다 확연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쟁사의 7700, 7800보다도 확연하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10% 이상 차이 나니까요. 4060Ti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4060Ti 76% 정도 성능밖에 안 나옵니다. 116%죠. 어마어마하죠. 차이 진짜 많이 납니다. 가격만 괜찮게 나온다면 QHD 144의 가장 좋은 제품으로 널리 팔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 밑에는 FHD입니다. FHD는 아무래도 CPU 부하도가 높아지면서 프레임이 좀덜 나오는 기장이 있는데요. FHD에서도 거의 15%에 가까운 성능 격차를 보여줍니다. 4070 대비. 그리고 4070Ti랑 비교해도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얼마 정도 더 차이 납니까? 한 9%, 10%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FHD에서도 4070Ti에 더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는 게4070 슈퍼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4070 대비 4070 슈퍼는 체감이 될 정도로 한 단계 윗급의 제품이 맞습니다.
4070보다 4070Ti에 더 가까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FHD든 QHD든. 다만 4K에 쓰기에는 다소 성능이 떨어지고 4K에서는 4070Ti와 성능 차이가 제법 벌어집니다. 가격은 초기 가격 기준으로 약 90만원대에 판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2만 7천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몇몇 업체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상 그 가격에 나온다면은 4070 가장 저렴한 게 73만, 74만에 판매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리 메리트가 없습니다. 가격이 거의 20만 차이 나잖아요. 20만 차이 나고 성능이 십몇 프로 올라가면 손해겠죠. 네. 80만 중반까지 내려와야 여러분이 구매할 때 4070과 비슷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요. 사실상 성능 상치보다도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80만 중반까지 내려가면 충분히 QHD 144 모니터에 쓰기 적합한 가성비 모델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예, 그래프로 봤을 때 요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4070Ti에 상당히 가까워. 4080하고는 좀 멀고, 그래도 4070보다는 좀 나은 성적. 자, QHD 기준으로 요 정도. 딱 4060과 4090의 중간 사이쯤에 위치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은 이제 이 4070 슈퍼 3종이나 4종 가지고 비교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러분 빠이빠이. 출시는 내일 될 거예요.